주로 소재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11시 이후에는 대로 사용 고개를 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할까요? 진도를 통해서 대물자들에게 이용하시고요. 특히 6.5km에서 10km 구간은 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확보하시고 여러분 뛰시는데 시작이 없도록 시간을 잘 보시면서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가자 중에서 10km 참가자들이 먼저 뛰고요. 그리고 3km가 출발하니까요. 혹시 3km 참가자 분들께서 10km 대회에 들어가시지 않은지 다시 한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코스가 맞는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가 모두 끝난 대로 10km 참가자부터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될까요?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출발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제가 첫 번째에게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 출발을 알려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뛰실 때는 손을 들어서 또 격려를 해주실 겁니다. 자, 지금 10km 참가자들이 출발 준비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10km 참가자들이 뛸 텐데요. 몸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면서 뛰어주시고,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달려나가다가 주변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조금 주변을 배려하면서 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터프바텐에 계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을 도와주셔 오늘 와주신 분들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유방건강재단의 노동영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사장님 소개합니다. 주한미 대사관 대사 대리인 데일 크라이셔 부공부 참사관님 소개합니다. 재단 박명희 이사님 소개합니다. 10km를 더 뛰어야 됩니다. 예, 난리나요. 예, 그러니까 절대 자기 코스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완주한 다음에 그냥 100에 가지 마시고, 예, 이따가 저 무대로 다시 오시면 경품 추첨이 있고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이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추억 만드시고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10km 참가자들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출발! 자, 버스 대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카메라를 감독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람들 폭죽이 터지면서 10km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아, 완주했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무대 앞으로 모이시고